우선은 수업하고 학교 운영하고 수업 교사인데 선생님들 수업 규칙 정하시죠? 네, 수업 규칙. 근데 요때 중요한 게 학교 규칙을 좀 시간이 걸려도 내가 정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? 요즘 뭐 하프루타에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학급 규칙 써라 3개 뭐 친구하고 해서 토론해서 2개 남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가지 요거를 만들도록 애들을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런데 입법을 하도록 해야 준법을 한다는 거예요. 자기들이 입법하지 않은 거는 이걸 내가 왜 지켜? 이렇게 학급 규칙을 1학기 때 없어서 전혀 없었다면 혹은 선생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했다면 2학기에는 한번 토론을 통해서 평화로운 학급을 또 배움이 일어나는 학급을 위해서 우리 교실은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다만 몇 가지라도 하시면 좋습니다.